오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으로 거처를 옮기로 맞는 첫 주말입니다. 검찰 소환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아서 주말 내내 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호광 기자. 네, 삼성동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날이 환해졌지만 아직까지 이곳 자택에 드나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의 삼엄한 경계 속에 경호 인력이 교대하는 모습만 간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여전히 창문은 모두 굳게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층 방에도 여전히 커튼이 그대로 쳐져 있어서 어젯밤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서너 명은 지금도 자택 앞에 모여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자택에 들어온 직후인 이번 주 초에 비하면 그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가끔 산발적인 충돌이 있긴 하지만 고성을 지르거나 확성기를 사용하는 일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는데요. 앞서 경찰이 근처 초등학교 등교 시간과 학교 시간에 집회를 금지한 데다 그 외 시간에도 집회 참석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택에 별다른 움직임은 없지만 검찰 소환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박 전 대통령 측은 비공개 상태에서 주말 내내 집중적으로 소환에 대비할 걸로 보입니다. 어제도 유영아 변호사와 이영선 행정관, 윤 전 주행정관이 잇따라 이곳 자택을 찾았고요. 잠시 뒤면 지금까지 매일 그랬던 것처럼 박 전 대통령 화장과 올림머리 단장을 위해 전속 미용사 자매도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삼성동 자택 앞에서 SBS 이호원입니다.